네, 저희 수강생 두 분을 모셨는데요. 박정호 쌤이랑 어떻게 인연이 시작된 거예요? 저는 이제 그 원래 취미로 색소폰을 시작을 했는데 다른 선생님한테 배우다가 남편이 한 2, 3년 뒤에 알게 된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러면 너 나중에 그거 할래? 그러더라고요. 동네에서 할래? 그러더라고요. 계속 한다고 하니까 알았다고 그래놓고 보니까 제가 이제 전공자도 아니고 네. 그래도 동호회라도 하려면 뭔가 갖춰줘야 되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걸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박종호 선생님이 그 이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박종호 선생님이 안양대에서 이제 수업을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때 제가 등록을 했죠. 우리 어머님은 어떻게 인연이 시작되셨나요? 저희 남편이 선생님한테 먼저 수업을 받았거든요. 네. 그래서 너도 계속 좀 해봐라. 근데 네. 저는 아우 내가 무슨 그거 갖고 뭐 할 거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 선생님은 다른 거는 필요 없대. 인간성이 먼저 짱이래. 인간성이. 응. 연주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한 번만 배우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진짜 제가 배웠거든요. 그러면서 일취월장으로 너무 잘해주시니까 네. 또 제자는 또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해야 되잖아요. 그쵸. 그래서 제가 하면서 우리 동호회에 선생님이 진짜 완전 최고가 되신 거예요. 아우. 제가 이렇게 배운 기간은 오래됐어도 잘 못했거든요. 근데 선생님한테 수업을 받으면서 아주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엘프에도 냈잖아요. 그 정도로 실력이 좋아졌어요. 그래서 참 감사드려요. 우리 박정호 쌤만의 자랑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선생님을 뵀을 때는요, 머리도 염색이 노란색이셨고 좀 날라리신 것 같은 거예요. 이렇게 그 선생님이 저런 연주를 하셨으리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저뿐만이 아니에요. 네. 저희 동호회에서 무슨 날라리가 온 것 같아 막 이랬거든요. 선생님인데 네, 너무 노란 머리여서 그러니까는 그 선생님이랑 우리가 생각하는 선생님 박정호 선생님이랑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막 사람들도 막 이랬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 이제 수업 오시면서 선생님이 아 저러신 분이구나. 뭐 가리키는 거를 떠나서 야 사람이 어쩜 저렇게 점잖고 또 외모도 멋있으시잖아요. 그래서 저희 그 서인천 색소폰에서는요 우리 선생님 그 여러 선생님들이 오세요 레슨 하시러. 근데 선생님은 뭐 여러 가지로 다 좋으시니까 맨 처음에 5명에서 7명에서 10명에서 막 학생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. 이제 전체적으로 다 받을 확률도 높은 것 같아요. 네, 이제 제가 원장님 요즘 들어서 많이 느끼는 건데요. 제가 존경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우리 아마추어들은 보통 이제 색소폰을 자기네끼리 즐겁게 불렀지만 큰 무대에서 하는 모습 보면 나도 하고 싶다라는 그쵸. 꿈을 가질 수 있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무대나 뭐 밖에나 모일 수 없었거든요. 근데 이제 코로나에 의해서 이제 유튜브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. 네, 지금 이제 우리 원장님은 그러면서 각 지방이나 어디서 레슨 요청을 하면 가서 해주시면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박종호 원장님이 맨 처음에 음악식당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박종호 색소폰 TV로 해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항상 하셔요. 목요일이면 하시거든요. 근데 그때 그 제자들을 한 번씩 출연을 하게끔 네. 해주는 거예요. 근데 출연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제가 출연을 하시는 모습을 여기서 제가 지켜보고 있거든요. 그러면 엄청 즐거워하시고 방송 나오는 거에 대해서 엄청 즐거워하시고 또 거기 댓글창에 막 나오는 거 보면 그 가족들이 네. 해외에 있는 가족들도 막 거기서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. 그래서 아 이거는 우리 원장님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.